안녕하십니까? 시작! 같이, 같이, 같이. 시작!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땡구님도 안녕하십니까? 왈토란입니다. 왈토란. 예, 왈토란입니다. 생선은 아닙니다. 오늘은 저번 편에 이제 오픈 내추럴을 해드렸잖아요. 그 뒤에 붙어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샤세롤. 이라는 스텝을 좀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무슨 스텝 한다고요? 샷을 지금. 보통 일반적으로, 저도 예전에 그랬거든요. 사세롤이라고 많이 했거든요. 사세롤. 사세, 사세, 사세 이렇게 했는데. 그런 사람 없던데요? 그래요? 제가 그 회원분 중에 한 분이 프랑스에서 오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선생님, 도저히 못 듣겠는가 봐. 샤세. 그 뒤로 제가 샤세. 딱, 예, 고쳤습니다. 샤세롤. 다리를 모은 게 샷세고, 이제 롤, 돌면서 가니까 롤자가 붙은 건데, 그 샷세롤을 오늘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먼저 이제 남성이 이제 틀리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뭐 그걸 어떻게 고칠 건가, 그걸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성 것도 해드리도록, 당연한 건가, 이거는? 당연한 건가? 근데 이제 오픈 내추럴도 생각보다 꽤 이제 테크닉을 요하는데, 이 샷세롤이 저 현역 때뛸때 굉장히 조금 맞추기가 어려운 스텝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총쌤, 공감합니다. 진심? 아, 예. 좀 생각보다 좀 어려웠던, 그러니까 좀 그때는 이제 테크닉이 좀 많이 부족하기도 했었지만, 이제 가장 좀 단순하게 표현해드리면, 남자가 실수하는 거는 축이 오른쪽 여자 쪽으로 들어오면서부터 만들어진 실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나는 오른쪽으로 기울여 트리는 거할때 이렇게 여성한테 컨택을 주면서 같이 기울여 트리니까 여성이 더 밀리고, 그러니까 여성은 도망가지고 남성은 붙이려고 더 붙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 축이 안 맞는, 체중이 뺏기는 그런 형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초롱생은 계속 옷이 바뀌는데, 저는 계속 그대로죠. 우리 링큐님이 전혀 저는 신경을 안 써주셔가지고. 뭐 지금 뒷담화하시는 건가요? 지금 안 계시니까. 공개적인 뒷담화. 영상 보시면 이제 좀 해주시려나? 네, 남성들이 하는 이제 샷세롤에서의 가장 큰첫 번째 실수는, 이 축을 내가 붙여줄 거라는 생각도,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기울어진다라는, 수위가 기울어진다는 생각 때문에 축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많이 들어와지는 현상이거든요. 제가 초록색하고 한번 간단하게 해봐드리면, 2 했다 치고, 3, 하나, 2 and 3.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여자 입장에서는 컨택을 할래 할 수가 없어요. 붙을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쪽으로 다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앞에 이제 많은 영상들에서 말씀을 많이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요렇게 기울어지는 거 하나만 고쳐도 여성은 굉장히 편해집니다. 그걸 어떻게 고치냐? 우리가 오른쪽을 볼때 헤드를 뒤로 당기면서 요렇게 본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예전에. 네. 어느 편에서 말했는지 모르겠어요. 쉐입이었던 것 같은데. 쉐입이었나? 하여튼 거기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쪽에서 보여드릴게요. 2, 3 떨어진 다음에, 슬 떨어진 다음에 이렇게 기울여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 여기가 이제 점점 튀어나오면서 여성이 컨택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저는 오른쪽을 보긴 봅니다. 쉐입도 오른쪽으로 하고, 근데 컨택은 할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 장치, 그러니까 오른쪽 힘을 살짝 들고 좀 보여드리면 요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오버해서, 제가 오버해서 해볼게요, 이쪽에서.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초록색 입장에서는 이제 붙일 게 있으니까, 그죠? 좀 안정감이 많이 느껴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남성이 많이 하는 실수는 요거다. 그러니까 축이 무너진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축이 무너지면서 이 왼발이 그냥 아무 때나 갔거든요. 우리가 아웃사이드로 갈 때는 초록색 뭐 해야 되는지 혹시
딴 생각하지 말고. 죄송해요. 지금 배가 고파서 밥도 안 먹이고 지금 몇 시간째 지금 너무 힘듭니다. 예쁜 척하고 살게. 아 농담이야. 예, 이런 거 배고프답니다. 밥을 안 줘요, 선생님. 예, 우리가 아웃사이드로 가야 할 때 그때 해야 되는 규칙이 하나가 뭐냐면 CBMP거든요. CBMP는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CBMP는 풋 포지션이라고 이제 여기 전편 보시면 예, 풋 포지션, 발을 이렇게 일렬로 놓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초롱색 해볼게요. 투, 쓰리 한 다음에 저의 진행 방향은 지금 이쪽 사선 뒤잖아요. 그러면 그 이 발은 그 사선 뒤로 들어와야 됩니다. 만약에 회전을 할 거면 사선 뒤로 들어오다가 이렇게 회전의 발이 나와야겠죠. 근데 그거와 상관없이 그냥 발을 편하게 팡 하고 놓기 때문에 여성하고 많은 그 격차가 생겨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두 번째 말씀드리는 거 CBMP로 간다. 그러면서 이렇게 가도 되고 또는 반대로 줘도 되고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발이 CBMP로 간다.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머리인데요. 그러니까 이 형태로 나왔을, 그러니까 이런 형태를 유지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긴 하는데 그래도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이 머리는 회전의 안쪽에서 굉장히 큰 뭐라 해야 되죠? 선행 회전을 해줘야 됩니다. 남성분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머리를 가만히 두고 있으면 여성이 회전을 하고자 하지만 그 힘이 막혀요. 그래서 선행 회전을 먼저 해줌으로써 회전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투 하고 나서 제가 회전을 하지 않고 내밀기만 하고 그냥 그대로 있으면은 힘이 직선화 되어 가지고 감안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에서 머리를 좀 해볼게요. 보이죠? 뭐야? 너무 좋아가지고 저도 모르게. 아, 약간 티난다죠. 아, 진짜인데요? 아, 그래? 네. 아, 고마워. 그러니까 지금 저 머리가 이렇게 먼저 선행해주니까 여성이 훨씬 더 좀, 뭐라 해야 되지? 따라가기가 쉬워지죠. 네. 예. 그러니까 센터는 계속 붙여주면서 가이딩을 해주고, 그 다음에 앞에서 머리가 먼저 돌아주면서 이제 오라고 선행해 가주고, 그 다음에 발은 정확하게 CBMP로 놔줘서 여성이 갈 길을 만들어주니까 이제 여성은 내가, 아, 이쪽으로 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겨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초롱쌤하고 잘하는 걸 한번 해봐 드리면 오픈 내추럴이 끝나고 CBMP 자 이번에는 이제 여자가 신경 써야 샤세롤에서 신경 써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그 여성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는 몸이 진행해서 나오지 못하고 발만 나오는 형태예요. 보통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 오픈 내추럴에서 오게 되면 여성이 오픈 내추럴에서 이렇게 도착을 해가지고 몸이 가지를 못하고 계속 발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남성이 막 다 잡아당긴다거나 무겁다고 느끼거나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이쪽에서 보여드릴게요. 일단 잘 안 되는 실수하는 것들을 보여드릴게요. 투, 쓰리 도착하고 몸은 나오지 않고 발만 나와서 막 이렇게 돌려고 하는 형태가 보이는 거고요. 그러니까 잘했을 때 초롱쌤 잘해주세요. 화이팅! 예, 화이팅! 투 하고 나서 본인이 그러니까 상체로 이제 남성을 리딩해서 들어가는 합격인가요? 아예 아... 예. 어찌나 긴장되셨지요. 갑자기 사극입니까? 그러한가? 그러니까 첫 번째 실수, 그러니까 가지 못하고 막 발로 막 이렇게 가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면 그 오픈 내추럴에서 뒤쪽에 체중이 뺏겨 있다 보니까.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발이 아웃사이드다 보니까 CBMP로 나와져야 되는데 이게 뭐 남성 때문인지 뭐 하여튼 여러 이유가 있지만 이게 그냥 편하게 아무 때나 막 가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아웃사이드 자기 발 위로 해서 CBMP로 가는 겁니다. 그럼 이쪽에서 제가 또 초롱쌤 보여드리면 CBMP가 안 된 거 투, 쓰리, 하나 그냥 발이 편하게 나오고 축도 저한테 들어오죠. 이런 형태가 아니고 투, 쓰리 놓고 아니 천천히 할게요.
투, 쓰리 놓고 일단 자기 체중까지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CBMP에서 계속 본인이 포지션이 유지가 되게끔 만들어주셔야 돼요. 그 남성이 한쪽 축을 담당하고 계속해서 라인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요 첫 이게 이제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샷세 한 다음에 롤 부분으로 넘어갈 때 그 타이밍이 너무 빠른 거죠. 샷세 롤. 이게 샷세를 하고 롤 부분, 남성이 회전을 만들면서 얼마만큼 돌릴지 모르잖아요. 그걸 기다려주면서 오른쪽 발목에 힘을, 예, 발목에 힘을 주고 눌러서 이렇게 천천히 감아줘야 되는데, 탁 하고 떨어지는 거죠. 예, 그것도 아마 이제 초롱쌤이 전문으로 잘해 보여주실 겁니다. 툭 떨어지는 거. 그래서 투, 쓰리, 하나, 투, 앤, 예, 저는 아직 하지도 못했는데, 이제 먼저 떨어지는. 그래서 남성을 좀 기다려줍니다. 하나, 샤, 세. 해서 갈 수 있게. 이렇게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초롱쌤 뭐 더 여자들이 샷세롤에서 너무 충분히 잘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도저히 할 말이 없게 만드시는데. 다 말씀해 놓으시고 저한테. 이렇게 이제 여자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전진해서 나올 때 이제 계속 상체를 던지면서 나와야 되는데 발로만 가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CBMP. 그리고 자기 CBMP 했을 때 자기 축이 이렇게 정확하게 쓰는 거. 이렇게 삐딱하게 쓰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샷세 롤 동작할 때 샷세에서 롤 넘어갈 때 남성이 좀 기다려주는 거. 남성이 안에서 좀 선행 로테이션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거를 좀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신경 쓸 게 많네요. 뭐, 세 가지밖에 안 되는데. 세 개만 하면 되잖아. 남자는 내가. 표정 보셨어요. 새침한 선생님. 네, 그래서 오픈 내추럴에서 붙여갖고 제가 다시 한번 해봐 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저희가 이렇게 해서 이제 샷세 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남성 거, 여성 거. 좀 한번 보시고 연습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댄스 일본은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으로. 예. 다시 말씀. 자, 저희 댄스 일본은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으로 말씀하세요. 관심으로. 로큰입니다. 예. 자랑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